어, 새로운 집이다. 너? 어? 어디지? 약간 모델 하우스 같은데? 아니, 너무 깨끗해. 오, 수영장 있어. 수영장 있어. 뭐야, 왜 이렇게 좋아? LA인가? 야, 이거 아니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집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와, 대박. 이거 어디야? 누구 집이야? 누구 집이야? 그 어딘가요? 야. 아. 오, 수영이 형이다. 대성공하셨어요? 아, 방송 씨 이사 갔네. 공건입니다. 제주의 아침. 놀러 가셨구나. 아, 제가 어디가 좋다. 군번이입니다. 제주의 아침. 아침밥을 해물솥밥으로. 와우. 시작은 해물솥밥. 그렇습니다. 아, 딴 사람들 이렇게 표고버섯 꼬랑지를 딱 자르면 버리는데. 예, 예, 예. 아. 요리의 정석. 아. 어우, 잡혀. 육수 준비하고. 요리도 개인기다. 아, 이게 제주의 이거 제주의 주인공을 또. 어? 저 뭐예요? 제주에서 사랑받는 해초 모자반. 아, 모자반. 아, 모자반이. 아~ 모자반이. 이게 톳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톳보다 좀 얇고 밥으로 해서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그래요? 고소하구나. 식감도 너무 너무 좋고. 꼬닥꼬닥. 아. 저거 국으로도 많이 좀 몸풀해서 많이 드세요. 네네. 많이 먹어요. 모자반을 물이 끓을 때 꼭 데쳐줘야 되는 이유가 이 성분 중에 무기비소인가? 그게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렇게 데쳐서 사용해 주는 게 좋고 데친 모자반을 달게. 이름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모자반. 예. 피부 좋아지고 아. 성격 좋아지고 성격이 좋아요. 아, 예, 예, 예. 성격까지. 아, 예, 예, 예. 이거 벌써부터 이거 먹이고 나면 막 투정 많은 아이들 남편 싹 다. 오. 불린 쌀을 넣고 달게 썰은 모자반을 넣고 아까 표고버섯하고 다시마를 아, 표고 다시마 아니요, 표고버섯 저희가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자작하게 저렇게 아우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는 전복 시키면 참 쉽죠잉? 아, 전복 아. 와, 전복 찢은 거 봐봐요. 아, 와. 전복 색깔을 다 바뀌어놨어. 저만 먹을 게 아니라서 깔끔하게. 어, 저만 먹을 거 아니야? 또 데리고 왔어요, 어? 다른 분이를? 와, 생긴 게 얘가, 그리고 여기. 어, 딱새우. 딱새우. 딱새우 너무 맛있잖아. 너무 맛있죠. 다 가시야, 다 가시. 그래서 얘를 가시벌새우라고도 하는데. 저 어떻게 가요? 저 잘못 가면 저기 부러지거든. 자, 이렇게 앞에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내장하고 이렇게 싹 빼면 내장하고 같이 이렇게 두 번째 마디로 해가지고 딱 끊으면 이게 저렇게 쏙 빠져나와요. 어머 우와 대박이야. 잘 봤나.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요리의 정성. 아. 어휴 좀 잘 들었어. 모양이 중요해요. 솥밥은 모양. 아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비싼 밥이다. 비싼 밥이야. 어머, 이거 봐봐. 어머,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돼서. 우와, 저의 모든 요리는 비주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정갈하다. 대박, 너무 맛있겠다. 저런 정갈한 요리들에는 박송 씨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 밥이 있으면 이제 국이 있어야 되니까. 예? 자, 요거는 미역 귀라고 하는데 이게 미역 머리인데 미역국 끓일 때 저렇게 미역 귀로 한번 많이 사용해서 보세요. 내주고 국물 내주고. 진짜 식감이 달라지고 맛있어요. 아, 요 모양이 요 나뭇잎 같은 모양. 참기름을 마늘까지 달달달달 너무 세지 않은 불에 물을 세줘서 쓰면은 깔끔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우와, 미역국에 새우젓 넣으세요? 네, 네. 우와. 저는 깔끔한 맛 좋아요. 오늘의 주인공. 아. 이야. 성게알. 그래, 성게알. 와. 우와. 우와. 아, 귀한 거 구하셨어요. 자, 모양을 틀어주지 않게. 이렇게. 우와. 야. 야, 저거 한 숟가락만 먹고 싶다. 이러면은 미역국이 아니라 플렉스. 와. 저게 성게알국 아닌가요? 성게알국? 오. 야,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성게가. 야.